최근 자기 개발이나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를 구매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성인 교육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성인 교육 콘텐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태블릿 PC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글자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과 원격으로 필기가 공유되는 겁니다. 원어민과 음성으로만 연결돼 학습자가 더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인교육 스타트업 데이원 컴퍼니의 사내 독립기업 레모네이드가 지난 3월 선보인 영어 회화 서비스 포도입니다. 다른 회화 서비스와 다르게 커리큘럼을 갖추고 월 10만 원대의 가성비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템플릿화 되어 있어서 가장 그 고객분들이 지금 바로 원하는 교육을 바로바로 서비스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통적 학습 방법으로 꼽히는 학습지도 콘텐츠를 확장했습니다. 외국어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던 레모네이드의 가벼운 학습지는 부업, 취미 등 제공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이었던 성인 교육 시장에서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콘텐츠를 강화한 겁니다. 연령층이 좀 더 낮아지는 세대부터는 아무래도 획일화된 교육 말고 좀 커스터마이즈된 교육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니즈가 좀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도 좀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좀 니시한 시장을 많이 공략을. 외국어와 자격증, 직무 교육을 포함해 2조 원 규모가 넘는 성인 교육 시장. 취미 교육 등 틈새를 노린 교육 콘텐츠 증가에 시장이 다각화하면서 성장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